안녕하세요. 화성밭상입니다. 올 봄에는 제가 막장을 집에서 맛있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지인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매주를 주문을 했어요. 근데 하루 전에 간장 담는다고 담으셨다고 새동이를 부탁을 드렸더니 하루 담가놓은 건데도 이렇게 잘 떴어요. 매주 새동이를 부수렸는데요. 방앗간에 가서 제가 빻아오겠습니다. 건 표고버섯 500g짜리 두 봉지 이렇게 갈아서 넣을 거예요. 멸치 그 속을 다 갈라서 믹서에 갈아서 이것도 가루해서 넣겠습니다. 새우를 제가 400g을 갈아서 넣겠습니다. 다시마는 먼지가 있을까봐 살살 닦아서 갈아서 이렇게 넣을 거예요. 이렇게 두 입을 제가 잘랐어요. 이거를 가루를 내서 이제 넣을 겁니다. 표고버섯, 다시마, 빨강새우, 멸치, 방앗간에 가서 갈아왔는데요. 이렇게 다 갈아서 넣겠습니다. 막장에 들어가는 통보리 600g인데요. 제가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삶아서 이거를 그 된장에 넣겠습니다. 보리쌀은 이렇게 뜨거울 때 넣으시면 이렇게 냄새가 나니까 된장에 익어버려서 이렇게 다 식어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넣어주시면 돼요. 삶은 보리를 제가 믹서에 갈아주었습니다. 아파트에서는 삭힘이 되는 게 햇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갈아서 빨리 삭힘이 되라고 갈아서 넣습니다. 막장에 고춧가루도 넣었는데요. 고춧가루 1kg, 그 다음에 제가 올 가을에 고추씨 빻아놓은 거 800g 넣겠습니다. 고추씨가 없으신 분들은 고춧가루만 넣으시면 돼요. 4년 이렇게 그 간수를 뺀 소금인데요. 2kg 넣고 요번에는 제가 매주가 많은 게 아니고 들어가는 다른 거를 좀 많이 넣어서 소금을 넉넉하게 2kg 잡았는데요. 싱거우면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. 도토리 가루거든요. 도토리 묵 쓸 때 도토리 가루가 중금속을 배출을 한다고 해서 제가 한 컵 좀 넘게 물에다 개서 넣겠습니다. 이렇게 풀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. 마늘인데요. 3kg 넣겠습니다. 마늘은 통으로 넣는 게 아니고 믹서에 갈아서 3kg 넣으시면 됩니다. 방앗간에 가서 매주를 이렇게 뽀갠 다음에 제가 곱게 이렇게 갈아왔거든요. 이렇게 갈아왔는데 12시간 정도 매주 가루만 불려주시면 돼요. 잘박하게 불을 수 있도록 물을 넉넉히 넣어주고 제가 이렇게 버무려 보겠습니다. 저는 생수 넣어줍니다. 생수 두 병을 넣어주고 제가 버무려 보겠습니다. 매주가 잘 떠서 냄새가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요. 지금 매주 새덩이에 물을 2리터 물을 4병을 부었어요. 이렇게 질퍽하게 됐거든요. 이렇게 질퍽하게 해서 12시간을 불려줍니다. 12시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촉촉하게 잘 불었어요. 이거 대야를 양쪽으로 반 나눠서 제가 버무려 보겠습니다. 1분의 1 덜었는데요. 우선 고춧가루 넣겠습니다. 양쪽이 나눠서 넣으면 돼요. 고추씨를 넣겠습니다. 고추씨 가루죠. 도토리 가루. 멸치 갈은 거, 표고버섯 갈은 거 넣어주겠습니다. 소금을 넣겠습니다. 소금은 제가 간을 보면서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는 가루는 쑥가루 넣으셔도 되고 분말가루로 이렇게 다 하셔서 말리셨다가 하시면 돼요. 제가 오늘은 그냥 고무장갑 끼고 합니다. 물 2리터 지금 붓고 있습니다. 물을 부어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. 다 부으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. 보리 갈은 거 넣겠습니다. 그만 이쪽에다. 소주 1.8L 넣습니다. 제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쪽에 좀 넣고 다른
배 또 넣겠습니다. 소주를 넣는 이유는 발효되면서 변하지 않으라고 소주를 넣는 겁니다. 묵직하게 해놔도 항아리에 넣었다 발효시키면 또 단단해지고 다 부러집니다. 제가 지금 버무리면서도 엄청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. 먹어보니까 맛있어요. 저는 보통 한 달 있다 먹습니다. 마늘 3kg를 갈아서 마늘 갈은 거 넣겠습니다. 마늘까지 다 넣으면 이제 다 된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색깔이 조금 연해서 고춧가루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색이 좀 더 예뻐야 좋거든요. 그러니까 고춧가루 색은 식성에 따라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된장 색깔이 좋으신 분은 그냥 고춧가루나 고추식가루 조금 넣으시고, 저희는 약간 양념으로 주로 많이 하니까 고춧가루 조금 더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 2컵 정도 더 넣습니다. 이제 소금 간은 이따 다 버무려 놓고 좀 봐야 돼요. 이제 삭힘이 되면서 소금 간이 좀 다르거지거든요. 막잠 담는 법 마무리를 하였는데요. 제가 이렇게 약간 수분이 넉넉하게 했는데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삭힘을 해놨다가 불려놨다가 제가 항아리에 담겠습니다. 큰 그릇에 이렇게 버무려서 한 3시간을 놨거든요. 근데 잘 삭힘이 됐어요. 그 보리 그 갈아 넣었어도 보리가 보이지 않고 저희 입맛에 딱 맞거든요. 소금은 조금 더 가감을 하셔도 되고요. 집에 있는 건 가루 같은 거 넣고 싶은 거 넣으시고 소주 조금 더 추가하시고 소금을 더 추가하시면 아주 막장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. 아파트는 저희가 그 항아리가 없는 게 아니고 아파트는 발효가 잘 안 돼요. 그래서 김치통에 그냥 넣어놨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발효가 된 다음에 김치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습니다. 왜 그러냐면 간장을 걸러낸 메주는 짜잖아요. 그래서 그 된장은 짠데 저희는 막장이라서 그렇게 짜지 않아요. 그래서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넣어놓고 먹습니다. 김치통으로 두 통 하나 가득 되었습니다. 잘 삭힘을 해서 그 김치냉장고 넣어놓고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. 발효가 잘 된 메주를 구입을 해다가 메주 세 덩이를 이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막장을 담았습니다. 메주가 보통 다섯 덩어리인 것도 있고 네 덩어리인 것도 있는데요. 요번 메주는 좀 크기가 컸어요. 세 덩어리라도 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아프기 전에는 한 2년에 한 번씩은 막장을 꼭 담아서 이렇게 직접 먹었는데 지금 한 4년쯤 된 것 같아요. 막장 담은 지가. 이렇게 담아서 한 2년 정도 먹으면 너무 좋거든요. 여름에 그냥 상추쌈 할 때도 여기에 참기름하고 깨소금 조금 통깨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. 음력 정월, 그러니까 구정 세고 바로 이렇게 메주를 띄운 걸 구입을 하셔서 막장을 담으실 때는 소금이 적게 들어가요. 근데 지금 저는 3월 달이잖아요. 소금 양에 조금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. 날씨가 더우면 소금 양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. 메주가 없으신 분은 계량메주 있어요. 처음에는 이렇게 한 봉지씩 구입을 하다가 막장을 담아보시면 됩니다.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, 구독, 알림 부탁드립니다.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여름에 고추는 손으로 그냥 푹 찍어서 된장 찍어서 드시는 게 제일 맛이 있죠? 저도 한번 그렇게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짜지도 않고 너무 맛있습니다.